조비가 이거 매물이 많은데 이거 가버리네. 희한하네. 27,500원 정도가 저항인데 딱 오늘 상자리가 저항이네. 농업 관련주들은 제가 어저께 분명히 우리 회원님들에게 읊어줬습니다. 어저께 제 방송이 레전드였지. 하루 일찍 이렇게 미래를 읽어냅니다. 어저께 방송 영장 편집도 봐라. 아, 내가 오늘 맞다. 어제 뉴스 하나 뜬 거 보고 아시아 종묘나 조비 내가 얘기해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깜빡해졌네. 제가 뉴스를 막 이렇게 챙겨보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대신에 뉴스에서 재료는 찾아요. 얼마 전에 어떤 뉴스가 뜨냐면은 북한의 천만 명의 식량이 부족하다. 물론 이거는 정치적으로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만 생각하면 돼요. 천만 명이 식량이 부족해서 UN 인권위에 지원을 요청하니만이라더라고. 이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이 딱 느껴야 되는 건 식량 지원이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식만 생각하면 됩니다. 식량이나 사료나 농업 씨앗, 종묘나 비료 지원, 농업에 관련된 농기구도 지원할 수가 있고 이런 게 분명히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딱 그걸 느꼈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해 주려고 했었는데 깜빡이고 얘기를 안 했는데 북한은 북한인데 아무리 미워도 인도적 차원에서 구제 단체가 있잖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국가적으로 만약에 이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애들 올라가요. 조비, 효성 OMB, 아시아 종묘, 현대 사료, 한일 사료 이런 것들이 수혜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올 수 있는 재료들이거든. 정부적 차원이나 인도적 차원이나 단체적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료주들은 추가로 줘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 많이 확산이 될 경우에 쉽게 안 잡히는 값더라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은 앞으로 한일 사료, 현대 사료, 조비, 효성 OMB, 경농, 아시아 종묘, 농업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아 재료가 살아있다. 이런 것 중에서 차트 좋은 거 찾아봐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이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트가 먼저 움직일 겁니다. 대박이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싹 다 올라갔습니다. 조비, 경농, 아시아 종묘, 한일 사료, 현대 사료.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응? 이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 재료를 찾아야 됩니다. 앞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지원 문제가 분명히 이슈화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북 지원에 해당하는 사료, 효성 OMB, 조비, 경농, 현대 사료, 한일 사료 하루 만에 지금 다 올라갔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장난 아니지, 그지? 어저께 제가 이거 공개방에 아주 친절하게 말씀드렸습니다.